55과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. 대화 1. 이반 씨, 통장 확인해 봤어요? 월급이 들어왔을 텐데요. 네.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. 계약서에서 본 금액이 아니더라고요. 아, 그건 각종 보험과 세금 때문이에요. 계약된 임금에서 세금하고 보험료를 뺀 만큼 받거든요. 아, 계약서의 임금을 모두 받는 게 아니군요. 네. 급여 명세서를 보면 실수령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반 씨가 실제로 받는 돈이에요. 그렇군요. 다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봐야겠어요. 고마워요. 대화 2. 칸 씨, 안녕하세요. 요즘 많이 바쁘지요? 네, 일이 많아서 지난주에도 계속 야근을 했어요. 그러게요. 곧 명절이라서 그런지 일이 몰리네요. 그래도 야근 수당도 받고 상여금도 받으니까 이번 달은 부자 되겠어요. 휴일에는 좀 쉬세요. 돈도 좋지만 건강도 챙기셔야죠. 그럴게요. 고마워요. 5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. 1번 이 금액이 제가 받는 월급이지요? 네, 총액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실제로 받게 돼요. 2번 이번 달에는 월급이 많네요. 네, 연장 근무랑 야간 근무가 많았거든요.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3번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? 4번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요?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이번 달에 월급 나왔어요? 네,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많네요. 휴일 근로수당이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. 한번 확인해 보세요.